누구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바로 사용 가능한 새로운 비상금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최대 100만 원까지 쉽게 비상금 해결이 가능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금 마련은 골드뱅크. 이 방법은 바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온라인으로 현금 마련하는 통신 비상금 현금화 서비스인데요. 먼저 SKT, LG, KT 이 세 개의 통신사를 사용 중인 모든 분들은 통신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소액 결제 월 한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23년도부터 휴대폰 소액 결제가 일반적인 배달이나 쇼핑에만 사용될 뿐만 아니라 비상금 전용 상품권이라는 걸 구매 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면서 본인 명의 휴대폰만 사용하고 있다면 누구나 통신 비상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행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첫째, 영상 시청 후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둘째, 홈페이지 방문 후 고객센터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셋째, 신청 후 배정된 전문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절차대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계좌로 바로 비상금을 입금받으시면 끝입니다. 쉽고 빠른 장점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결국 현금화가 가능한 비상금 전용 상품권을 구매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문의해서 신청하시길 부탁드리며 이 통신 비상금 서비스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하단에 간략히 설명 남겨놓았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골드뱅크!